10살에 과학고에 입학해 화제를 모은 영재 백강현 군이 갑작스럽게 자퇴 소식을 밝혔습니다. 백강현 군은 7년 전 영재 발굴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. 중학교를 건너뛰고 10살의 나이로 지난 3월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조기 진학했습니다. 그런데 백 군은 유튜브를 통해 갑작스럽게 자퇴 소식을 전했습니다. 백 군의 아버지는 다른 학부모로 추정되는 선배맘이라는 발송자에게 협박성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그 영상을 내려라. 당신 아들 천재 아니고 전체 과목에서 한과목밖에 못 맞았다는 것을 언론에 기사화시키겠다. 또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당해온 것이 자퇴를 결심한 진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. 강연을 보고 너 같은 애가 여기 서울과학고에 들어와서 다니는 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다.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, 세 번씩. 서울과학고 측은 담임교사 등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뉴스에 지식을 담다 스프.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.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.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.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.